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선택의 결과는 작은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엄청난 변화로 인생의 반환점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여기 평범한 일상 속 특별한 선택으로 인생의 제2막을 열었다는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언니를 통해서 알게 됐죠. 그 언니가 먼저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큰애가 몸이 안 좋아서 해모임을 권유를 받았는데 해모임 먹고 굉장히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애터미를 알게 되었죠. 애터미의 화장품을 비롯해 각종 제품들을 직접 써보고 느끼면서 사업에 확신이 생겼다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어린이집에 일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들고 또 나이도 있다 보니까 다른 직업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제가 이제 소비자로 이제 해모임이 너무 이제 좋아서 다른 제품을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추가적으로 그 과정에서 캐시백 7만 원이 발생이 된 거예요. 처음에 의아해하고 궁금해하고 그래서 언니한테 물었고 사업 설명 한번 들으러 가보자 라고 권유를 했고 제가 이제 들어가서 아 이거는 그 소비자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회사구나. 기존의 네트워크는 다른 그러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우연히 듣게 된 강연은 특별할 것 없는 그녀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박정수 그랜마스터님이신데 그때 그분이 스피치를 하셨는데 성공 얘기를 하면서 세미나만 빠지지 않으면 성공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느낌? 정말로 진정성 있게 그 말이 와닿았고 세미나 참석 교육 듣는 건 난 너무 잘할 수 있는데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성공한다고? 라는 생각에서 정말로 순수한 그 마음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더 애터미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지금까지 그녀가 만난 소비자들만 약 500명. 이 모든 것은 어민실 샤론로즈 마스터가 이룬 노력의 결과물이라는데요. 지금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노력했다는 그녀. 호기롭게 첫 발을 내딛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도 노하우도 없던 시절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시작할 무렵에 저랑 비슷하게 시작했던 분들이 굉장히 영업도 잘하시고 판매도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전혀 이제 판매 경험, 영업 경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소중하게 그분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부분에 굉장히 이렇게 집중해서 했던 것 같아요. 화려한 말솜씨도 판매 기술도 없었지만 진정성 있는 그녀의 모습에 소비자들 역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도 맛있는 게 많네. 날씨 많이 춥죠? 네, 오늘 진짜 많이 추운 것 같아요. 그녀의 성공 비결 하나. 사업자와 소비자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호감을 얻은 뒤 홈미팅을 진행하라. 홈미팅은 제품을 알리고 소비자를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홈미팅은 다양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홈미팅을 하면서 고객들하고 이제 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홈미팅을 통해서 애터미 제품을 다양하게 체험하고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만날 때보다 한꺼번에 이제 고객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와서 이제 안내를 해주면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으니까 그게 참 좋은 장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민 씨 사장님께서는 저희 집에 가끔 오셔서 제품에 대한 안내를 자세히 해주시고 또 제품을 썼을 때 정말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애터미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쌓이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부드럽게 액상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제 바르고 이제 2, 3분 정도 기다리는 거죠. 이제 꼼꼼하게 롤링을 하시면 돼요. 그럼 하면 나오죠? 그렇게 네, 나오죠?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꼼꼼하게 롤링을 하시고 솔직히 우리 제품은 매일매일 특히 이브닝 케어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사용하면 정말 효과를 크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직접 이렇게 해드리는 것보다 본인들이 직접 자기 얼굴에 해보는 그러한 시연들을 가르쳐 줄 때 제가 가고 나서도 직접 해봤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이제 많은 피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보더라고요. 그녀의 성공 비결 둘. 친분을 쌓았다고 방심하지 말고 끊임없는 관심과 연락, 후속 관리에 힘쓴다. 그냥 제품을 그냥 제가 가져가서 만회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여쭤보고 제가 이제 제품을 가져가는 편이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민실 샤론로즈 마스터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전 꼭 이 과정을 거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얘들아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저하고 유담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이곳 역시 만나자마자 수다 삼매경인데요. 아무리 재밌어도 이 일은 해야죠. 오늘 언니인데요. 최진아님이라고 애기 엄마예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예쁨이에도 이제 애기 분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세라베베라고 이게 3종이 나오는데 이 제품이 이제 홈미팅에 오기 전 다급하게 통화를 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그녀의 성공 비결 3. 처음부터 무작정 제품을 들이밀지 말고 소비자의 생활을 고려해 맞는 제품들로 접근하자. 사장님께서 애터미에 대해서 성분을 설명해 주셔서 더 믿음이 갔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저희 아이한테 바르고 괜찮으면 한번 더 써보고 주위에 한번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 후로도 긴 대화를 통해 어떤 제품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한 후 꼭 맞는 것을 추천한다는데요. 여러 시행착오 끝에 얻어낸 소비자를 넓혀가는 그녀만의 노하우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주부고 아이들 엄마다 보니까 이제 고객 입장에서 제품을 권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제 마사지를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일부러 받으려고 하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돈을 들여서 다니시는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하면서 바로 이제 마사지가 되는 제품들이다 보니까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애터미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홈미팅이라는 그녀만의 마케팅 덕분이었는데요. 홈미팅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저는 이제 사전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는 편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홈미팅 멤버들이 뭐 젊은 분들이다 아니면 연세가 있는 분들이다라는 정보를 얻고 그리고 그분들이 필요한 니즈가 뭔가. 젊은 분들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제류나 아니면 아기용품 그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수집을 하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요. PPT 교육 자료나 그리고 샘플이나 그런 것들도.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집중을 하셔서 경청을 하시고 받아들이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효과가 크더라고요. 단순히 제품 판매를 위한 만남이 아닌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관계 형성에 집중했다는 어민실 샤론로즈 마스터.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 모습에 소비자들이 마음을 열었고 현재 위치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네, 파트너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 시작할 때 제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스폰서님이. 그래서 그대로 파트너들에게 돌려주려고요. 반갑습니다. 고민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어민실 샤론로즈 마스터.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파트너를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는데요. 저희 스폰서님은요. 제가 처음 뵈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열정이 식으신 적이 없어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과연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아마도 누구보다도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강하셨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저희 스폰서님처럼 멋진 스폰서가 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애터미 사업을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트너들보다는 경험이 더 많으니까
그분들이 직접 어떤 활동하면서 경험하기보다는 미팅이나 상담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파트너들이 이렇게 사업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시간을 자주 갖는 편입니다. 그녀의 성공 비결 넷! 사업 진행 시 어려움을 겪는 파트너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달해 줌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어주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녀!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를 떠나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해 준다는 어민실 샤론로즈 마스터. 그녀 역시 스폰서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알게 됐다는데요. 제가 네트워크 경험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사업 진행할 때 많이 힘들게 했어요. 스폰서님들을. 나도 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나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한 질문들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용기를 많이 주셨어요. 할 수 있다고. 애터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상 플랜과 싸고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저에게 이렇게 용기도 많이 주셨어요. 이렇게 힘들 때 밥도 많이 사주시고. 예. 보통 이렇게 고객들에게 다가가면 많은 분들이 어떤 판매 생각으로 고객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제품을 알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파트너들한테 이제 고객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의 얘기를 먼저 들어라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들을 때 그분들이 필요한 제품을 안내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들을 때 또 마음 대 마음으로 공유가 되면서 그분들이 마음을 오픈하거든요. 그럴 때 애터미 얘기를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무리가 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리 애터미와 제품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말만 해가지고는 아마 그분들이 괜찮네 한번 써볼게요 하기보다 사장님 직접 가셔가지고 이제 우리 제품을 들고 가셔가지고 한번 테스트도 한번 해보시고요. 진실된 마음으로 파트너를 대해야만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어민실 샤론로즈 마스터의 철학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리에 있기까지 결코 순탄치 않았다는데요. 네트워크 이미지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제품을 전달하러 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제 네트워크라는 어떤 개념으로 거절을 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어민실 샤론로즈 마스터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바로 사람들이 가진 선입견이었는데요. 제품에 대한 확신과 듣고 또 들은 강연 내용은 사업에 대한 확신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 스폰서님들께 여쭤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도 제가 많이 이렇게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 구체적인 설명들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저보다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함께 힘들 때마다 의지가 많이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그 우리 제품을 찾아주는 소비자들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그 확신과 기쁨 그런 것들도 굉장히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많이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고난과 역경은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 자리에 앉게 했다는데요. 소비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소비자를 많이 만들려고 하면 소비자의 마음을 얻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소비자의 마음은 내가 얻고 싶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그분들의 얘기를 더 많이 들어줘야 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마음을 나에게 오픈을 하면 애터미 제품은 순식간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분들이 이제 애터미에 대한 가치를 느끼게 되고 알게 되면 그럼 이제 소비자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이제 단단한 소비자 조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은 소비자가 답인 것 같습니다. 애터미에 대한 확신과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선택한 길. 아직 결승점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주변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 자기의 어떤 성취감, 만족감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애터미는 파트너를 도와야 내가 성공하는 일이다 보니까 내 개인적인 목표도 그들의 목표가 곧 나의 목표가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은 파트너들을 오토 판매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힘을 보탤 때 정말로 내가 이루고 싶은 성공과 목표를 어떤 성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목표는 더 많은 오토 소비자를 만드는데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훨씬 더 큰 게 제 목표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어민실 샤론 로즈 마스터. 그녀의 삶을 응원합니다.